걸리자. 스텝입니다. 걸리자. 예, 저기 문 안 됐었다. 진짜 시작했네. 야, 진짜 시작했네. 우와. 자리 앉아봐. 대단하네. 저희가 늦은 밤이라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아니. 반가봅니다. 잘 나오네. 이펙스 둘이 자리를 바꿔야겠는데? 그래요? 어. 한 달생 저거 봐. 둘이 자리를 바꿔야겠는데? 바꿔봐. 너 주인공이 되고 싶구나. 너의 허벅지를 밀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진짜인데 이거? 안켰어. 여기 안 근데 여기 좀 앉으면 잘 보여. 거기 잘 보여. 여기 내 무릎이 잘 보여. 잘 보여. 내 무릎이 아까 앉았던. 냈다 없는 이진이네. 안녕. 안녕 제니스. 안녕. 안녕하십니까. 하이루. 하이. 닉네임 아이고 제목 뭐야? 제목 뭘로? 해피 위시데이죠. 그렇지. 아 생일은. 이건 저희 국물이 공주구나. 아, 공, 네. 아 미리 사전 그 얘가 그 항상 그런 생일 축하해 볼 과거를 할라 했는데. No. 괜찮은데? 과기라는 말이 까라는 말에 약간 그걸 다 쓸 수 있으니까 좋네. 맞는 과기입니다. 맞는 과. 저는 이제 오늘 진짜 다들 오늘 다시 형 생일인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해 진행 기기합니다. 유해 진행 굉장히 기기해요 지금. 어떠십니까? 아 제가 오늘 하이. 제가 오늘 이제 생일 맞이했는데. 하이. 사택 늦었죠?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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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호텔을 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낮은 텐션으로 해도. 양고양고 사실 어제 열고 나는 내가 이거 나 진짜 나만 들어온 줄 알았어. 나 창문으로 까마귀 들어온 줄 알았어. 형 그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어렵네. 시작이 반이야. 자 여기 테이프가 있습니다. 불치하해. 이거 다시 테이프랑 지금 처음에 붙여야겠다. 테이프 새거 하나 있어. 뚜루루루루. 안 돼. 들어갑니다. 좀 먹을까? 이걸로 붙일래? 내가 보자. 맞았어. 진짜 시작한 선글라스 디테일. 빨리 인사드립시다. 맞다 인사 단체이자. 인사했잖아. 어? 다 같이. 아 저희 그거 있잖아. 어? 렉 걸렸나? 오케이. 어 나 세상이 너무 노래. 어서 하겠어. 그 옛날에 어서 개그맨 분이 왜 이렇게 음식들이 노래 이러니까 선글라스가 돌아차잖아. 아 맞아 맞아. 엄청 웃기네. 인사 드릴까요? 일단 먼저 드릴까요? 어,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하를 너무 많이 해주긴 했죠? 사실은 몇 번 축하했죠 저희? 사실은 12시 땡 되자마자 갑자기 저희 제 호텔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형 근데 생일 형 50분 남았어요. 어때요? 오, 50분 남았어요? 저요? 50분 벌써 50분 남았어요. 근데 축하해줬잖아 12시에 되자마자. 맞아요 제가 또 축하를 해줬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축하를 많이 받아서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참치 축하. 저희가 룸메도 다시 참치 축하. 아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룸메도 다시 잡았잖아요. 그쵸? 아 맞네. 그쵸. 네 맞아요. 제가 운이 가장 좋지 않을까. 누군데요? 제가 오늘의 주인공. 아 맞는데 주인공처럼 밤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알겠습니다. 끝나는데요 생일이? 예? 맞네. 생일이 생일 후기. 전대야. 맞네. 생일 후기. 저번 룸메가 이제 동현이랑 저였는데. 맞아요. 내가 축하해줬잖아요. 응? 내가 축하해줬잖아요. 맞아요. 아 나는 나는 누구랑 쓰는지.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제가 동현이 형을 쟁탈해 냈습니다. 제가 동현이 형을 뺏겼고요. 경민 씨 누구? 저 제호. 제호. 경제. 경제 듀오. 경제는 솔직히 처음이야. 중요하지. 맞아. 경제. 진짜 처음. 찐으로 처음이야. 어디서 본 적이 없어 경제를. 경제. 진짜 본 적이 없어. 이 조합 귀하다. 예스. 오늘 밤새 얘기 많이 나왔어요. 제호랑 행복하게 잡으러. 그리고 이제 안민이랑 우리 공사지들. 에 나이스 꿈을 이뤘다. 그리고 안민이. 그리고 이제 예왕이랑. 워시. 아 너무 알바. 좋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희는 최고였죠. 그래서 저희 방금 초밥 먹고 왔어요. 무슨 초밥? 초밥. 초밥. 와 저희가 80 접시를. 맞아요. 네 명에서. 아 잠깐만 80... 이 얘기를 천천히 풀고 싶은데. 네 저희가 사실 이 초밥을 그러니까 총 100. 네. 100. 얼마나 먹었죠? 140. 그쵸 한 60접시 먹었죠. 그쵸? 180 접시 먹었죠. 180 접시. 근데 그 너 디저트만 먹었죠? 아니 저도 초밥 아니 얘 한 3접시밖에 안 먹었다. 아니 진짜 1접시 형식이 아니 초밥 아니 먹으면서 화를 내거든. 아니 여러분 저 생선 안 좋아요. 새우 어딨어? 새우? 새우를 저랑 예왕이랑 우리 재호랑 80접시 정도 먹었어요. 아, 75접시 정도 먹었다 칩시다. 나 진짜 많이 먹어. 예순이가 아, 제가 사실 새우 아니면 못 먹겠다.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새우가 그나마 식감 있잖아요. 맛이랑. 그렇죠. 다른 건 약간 향이 안 나니까 먹을 맛이 안 나더라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끝날 때쯤에 갔고 사람이 조금 있어가지고 레일이 아니까 그리고 자리도 맨 뒤여가지고 레일이 안 돌더라고.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접시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이거 접시 이렇게 빼면 알아서 입을 벌리거든요. 이 뚜껑이. 다 뚜껑 벌리고 빈 접시로 이러고 있어. 이게 그냥 승승승 지나가. 맞아. 슬프더라. 셰프님 걱정을 또 했죠. 셰프님 이렇게 두 명이서 레일이 얼굴 넣고 진짜 80접시 좀 죄송했습니다. 어떻게 너무 맛있는 걸 그랬죠. 그랬습니다. 또 네 저희 밥 잘 먹고 네, 잘 내일은 또 어떤 음식이 있을지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 내일 우리 그리고 내일 그쵸 내일 또 팬미팅이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진짜 약간 그 우리가 도쿄 팬미팅 이미 마쳤잖아 그쵸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어가지고 내일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너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저희 생일 되면 무조건 하는 거 있죠? 고정 코너죠, 고정 코너 약간 오프닝을 정하자 이제 그러니까 막 아니요? 아닌데 싫은데 아니요? 아 진짜 브레이브는 자유 공포에 쿵쿵따 시작할 때 막 공포에 쿵쿵따 이런 것처럼 아 이제 멘트를 정하고 위시에 쿵쿵따? 위시에 뭐뭐뭐 이렇게 아 그럼 위시에 딱 쿵쿵따 따라갈게 자 이번 시간은 위시에 뭐였지? 위시에 대해 알아보는 퀴즈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같이 뭐였죠? 퀴즈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퀴즈만 하겠습니다 퀴즈 뭐야? 퀴즈 뭐야? 퀴즈 이거 퀴즈 하고 윙크해야 돼 오케이 윙크 어디야? 윙크 어디야? 왼쪽 눈 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디테일까지 자 이번 시간은 위시에 대해 알아보는 퀴즈 아유 둘 셋은 같이 해줘야지 바로 들어갈지 몰랐어 이렇게 제대로 해줄게 지금 시간 이번 시간은 위시에 대해 알아보는 둘 셋 퀴즈 퀴즈? 너 늦었다 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면 뭐 있어요? 맞추면요 뭐 상품 내 상품도 있습니다 벌칙 있다는가요? 형님 문제 시장이 그럼 문제 내주세요 과퀴즈 메론빵? 과퀴즈 과퀴즈 언더보다 제가 이제 정말 손 쉬운 난이도부터 갈게요 오케이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했던 운동은 무엇일까요? 엑셀! 잠깐만 이거 복수 정답인가요? 아니요 하나입니다 예 어? 엑셀! 무엇인가요? 배드민턴! 류 아니죠 아민 배드민턴입니다 어? 아 맞아 와, 맞아 와, 아, 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하셨는데요? 아. 아니 점점 어려워지고 연습 문제였던 걸로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난이도 조절 난이도 문제? 이거 솔직히 모르면 솔직히 여러분 다들 아네요? 네 당연한 거죠 어 제가 이 배드민턴 네 했었어요. 근데 이 배드민턴 대회를 상당히 많이 참가를 했는데 이 대회에서 받은 어떤 최고 순위를 아 2등! 류 아민 아민 2등 A등
애들. 어 2등 3등도 좋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제가 지금 영 경기도 양평 군에서 했기 때문에 이 약간 군대 도대까지 다 맞춰주고. 오케이 오케이. 네 야. 양평 일장. 왜? 아니야? 아민. 아, 누가 초등학생 데려왔어? 아민. 경기도 3위. 오. 나라. 에이드 어 뭔데요? 저도 이제 배드민턴으로 도대회를 나가봤잖아요. 네네. 도대회 2등. 에이든. 에이든? 16강 탈락. 도대회 3등이 정답이었습니다. 진짜. 네. 근데 그건 진짜 찍었어요.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정답 알면 안 되지. 우리 정답 알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귀띔 들은 것도 없이 그냥. 나 진짜 알고 있어. 귀띔? 어. 한 대 정도는 양보야. 재밌다. 이상한 그리고 이제 제가 이펙스의 뭐죠? 복장이죠. 리더. 네, 공식 복장입니다. 이제 제가 최대로 먹은 라면 기준. 유아 셰프. 아 너무 신나가지고. 팔봉 박 선생. 여덟 봉지인데요. 아. 그렇다면 국밥은 최대 몇 그램? 아니 백스 나와. 어떻게 알아? 말한 적이 없는데. 백스? 아, 솔직히 알고. 네 그램. 엄청난다? 와 나 그거 말하지 마라. 나 내가 말하지 당연히 내 그릇이지. 왜 당연한데? 아니 나 저번에 미션이랑 연습생 때 먹었는데 형이 옛날에는 그런 거 네 그릇씩 먹었었어. 이걸 들은 적 있었어. 그리고 사실 다섯 그릇은 너무 많고. 맞아. 세 그릇을 가면 세 그릇을 약간 유추할 수 있었다. 세 그릇을 약간 자랑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사라는 숫자가 굉장히 적당해. 그래서 딱 네 그릇이 좋았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최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대 이제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윗몸 일으키기인데요. 예예. 1분에 영 기종 1분에 이제 어떤 정해진 개수를 이제 해야 돼요. 예. 1분에 저는 최대 몇 개를 해든 예왕 나 이거 근데 이건 알아. 62개. 아민 그게 이상하지. 땡. 아민 애든 이든 75개. 아민 더하지 않나? 맞다. 예왕 75개요? 다음 아민 저요? 90개. 아민 제프 87개. 아민 78개. 와 나 백승 와 나 말로 74. 이 중에 60개. 60개. 이 중에 정답이. 이게 정답이 있습니다. 오 74 맞는 거 같은데. 여러분 들었어요? 좀 추리잖아. 추리를 해보세요. 나야. 1분이 몇 초입니까? 60초인데 1초에 하나씩 80개? 아니 형 78개 정도 하지 않았나? 형 60개. 도만져. 74개야 나 들었어 이거 어디서. 유시 형 윗몸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어? 아이돌 연습생 때 맞아 PT 배웠잖아. 그러니까 요가 매트 위에서 하는데 요가 매트 아니 잘했어. 그거 말고 유시 형이 우리 숙소 같이 살 때 침대에서 했던 게 기억나. 침대 매트 이렇게 있잖아. 진짜 너무 맞아. 진짜 이렇게 하고 이게 제가 윗몸 이렇게 꿀팁을 드리면 이렇게 내려올 때 한번 탕 치고 이렇게 오 팝으로 하면 네 탕 치면 이 형 그 운동할 호흡이 있어요. 탕 저번에 달리기 시작하는데 아 맞아 아 진짜 옆에서 무슨 막 스포츠카 움직인 거 알아? 우리 셋이서 다 달리기 시작했거든. 현우랑 다시 대장이랑 딱 근데 찢는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하지 않았고 코로 이거 복식호흡 한 거예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신기하다. 정답은 에이든이었습니다. 오 75개. 근데 이게 딱 1등급 만점이에요. 아 근데 이게 기계로 하면 더 적게 나올 수 있어. 근데 뭐 어려워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아 진짜 잘해요. 근데 진짜 빨라요. 장난해. 맞습니다. 다음 문제. 오? 일단 먼저 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제가 자기도 몰라요. 네 이게 V의 단체 이제 인사 이후 에이드 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하고 위시가 뱉은 제가 뱉은 첫 말은 뮤 첫 말. 예왕. 오늘이야 오늘. 오늘인가요? 에이레이프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네. 네. 아 나 뭘지 몰라. 힘들어 아시죠? 아 오늘 했던 거야? 아니 그럼 처음으로 돌려보세요. 돌려보신다. 아 돌려. 네 하자. 이거 이제 들으면 알았어. 찬스 가능한가요? 유시 형만 들어봐야지. 유시 형만. 유시 형만 들을 수가 있을까? 아 진짜 시작했다고? 아 진짜 시작했다고 이거 아닐까? 어? 아니 잠드세요. 아 진짜 시작했다고 하는 거 아닐까? 아 오늘 제가 이제 까먹었어요. 진짜 많은 축하를 받았죠. 자 입니다. 자 아, 예준아? 아 이게 뭐일까? 뭐지? 빨리 와. 자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아니 유시 형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그니까 그 첫말 아무것도 안 하고 첫말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뭐 했을까? 아니 모임? 진짜로? 진짜로? 왜 이러나 그래? 오늘 보고 있으세요? 무중력으로 올라가.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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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맞춰주세요. 들었어? 정답! 이게 저희가 초반에 좀 떠들었잖아요 저희끼리. 네. 그거 다 제외하고 에이드에 픽스하고 그 다음에 한 거죠. 아 맞아 맞아. 그 다음에 한 그 얘기 조금 형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 힌트. 제프! 네 제프. 네! 네? 아니 그렇게 말고 한 문장만 설명해 주세요. 네면 안 되지. 네로 시작하긴 했어요. 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저희가 이거 아니야?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오! 비슷했습니다. 네 오늘, 오늘 무슨 날이냐면 네 오늘 제 생일입니다. 백쌤! 아! 오늘 네. 저희가 무슨 일을 브이앱을 켰냐면 백쌤! 백쌤 네 오늘은 저희가 땡땡 네 이거는 예양의 정답을 해야 돼. 예양의 정답 뭐라 그랬지? 네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아 잠깐 잠깐인 줄 알았는데. 저 잠깐 갑자기 그럼 왜 하냐고. 그러면은 저 몇 대 몇 대 몇이죠? 저 1점인 사람 선 1점 2점이었나? 1점 야 역시 나 몇 점? 나 0점이야? 다들 너무 날 잘하는구만. 저 골고루 그냥 여자 골고루 룸메끼리 0점이야. 비전 0점이야? 아니 미영 아까 하나 맞췄잖아 처음에. 맞췄어? 문제 그림 안 했냐? 기억이 안 나. 그거 맞았다고?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 일어나서 위시가 한 행동은 언제? 아니 네가 왜 지금 네가 왜 이러고? 아니 문제를 말하자. 네 이제 다음 문제인데요. 아, 여러분 다 맞춰보세요. 제가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하는 행동 순서가 있어요. 백쌤 루틴이 있는데 어디까지? 어? 아 보여주지 마세요. 어디까지? 아 보기 여기. 한번 보기가 있긴 한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만약 없 플러스 2점 해드릴게요. 자, 할 것 같아요. 네. 나이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다 했어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친구 나오는 시간, 어. 일어나니까, 정답, 정답, 정답. 기지개를 야무지게 피더라고. 아, 네네네. 어. 상의를 깐다. 상의를 깐다. 어, 그러니까. 맞잖아. 어? 평상시 그러잖아. 아니, 아무래도 아니라. 상의를 깐지 않고. 위시 형, 일단. 지금 눈빛이 일어나가지고. 있다니까. 어, 맞아, 무조건. 아니, 이거 문 열면서 이러고 나와. 나랑 같이 살 때 항상 배를 만지고 있던데. 아, 진짜로? 네. 근데 배를 까고 자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 완료 지금. 어, 지금. 완료가 화장실에서 완료가 돼요. 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일긴데요? 씻으러? 그쵸.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비활동기랑 활동기랑 다른데 보통 활동기죠. 활동기면 그럼 렌즈를 끼는데? 일단 비활동기예요?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일어나서 눈 비비고 기지개 피고 렌즈 챙겨서 화장실로 가는 거지. 아 그럼 이제 어 비슷한데 보기를 한번 드릴게요. 아니 위시 형 렌즈 그냥 아니야 내가 깨우면 일단 위시 형은 바로 일어나서 일단, 화장실로 지켜야 하는 거지. 일단 보기가 일단 화장실 가기 첫 번째. 아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야 보기가 일단 알아서 조합 아, 배열하세요. 네, 하는 거야. 화장실 가기 렌즈 끼기 시간 확인하기 그리고 기지개 피 여왕 이 네 개 줄 백스 알아서 배열 여왕 야 기지개 시간 체크 렌즈 화장실 렌즈 화장실 기지개 네 일단 백승백 저 보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어 왜죠? 정답을 적었네요. 저는 아 기지개 기지개 화장실 렌즈 시간 체크 시간 체크 기지개 화장실 렌즈 저 오히려 화장실 시간 체크 렌즈 기지개 네 완전 땡 웃기고 이제 아 시간 체크 기지개 화장실 렌즈 나 알아 그거 해도 나 알아 나 이거 다시 안 났거든. 시간 체크 기지개 렌즈 화장실 시간 체크 기지개 화장실 렌즈 나는 정답은 네 있어요? 아 정답 해보세요. 정답 있나요? 아니 근데 너무 없대요 지금 다 말한 거 그럼 제프 기지개 시간 렌즈 화장실 내가 말한 거죠. 나 좋아할게요. 아 렌즈 아니 보통 형 나 완전 내가 먼저 자 보겠습니다. 자 뭘 봐 이해를 봤어? 기지개 시간 체크 화장실 렌즈 제가 아까 했는데 그래 아, 그래 이제 나올 게 없어. 뭐야 없어 나올 게 없어. 이 중에 있나요? 제 일단은 기지개 핍니다. 여기서 아, 맞아. 기지개 이렇게 피고 나네. 시간 체크해 나, 거기까지 기지개까지 어? 시간 체크합니다. 어. 그렇지 나 알아. 아니다. 맞아. 기지개 피고 정답을 보여주면 기지개 피고 맞아. 바로 렌즈 껴. 아니야. 시간 체크를 하고 형이요? 형이. 아이 진짜 형 내가 본 게 몇 번인데 형. 네 형이 이렇게 기지개 피고 뭔 소리야 정답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형이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어?
기지개 피고 화장실 간다고? 아니 미션. 내가 보냈대. 아니 형이 잠깐 이거는 너무 모순이다. 모순 있어서 아니면 너 저렇게 안 해. 그럼 이 문제 없애자. 이 문제 없애자. 이 문제 정답 이거 얘기한 사람. 자 기지개. 기지개 피고. 아니 시간 체크. 시간 체크를 하고. 렌즈 끼고 네. 렌즈 끼고 화장실 가. 아 이거 나. 아 예약 예약.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하고 시간을 이렇게 봤다. 그냥 <바로 나왔는데. 웃음> 다시 좀 더 자다가 렌즈 끼러 나와.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근데 늦었으면 기지개 안 낀. 아 제가 근데 사실 진짜 기지개를 제가 어느 수 피는 게 아닌데 애들이 항상 핀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늦으세요. 오 늦으세요 한다고. 아니 솔직히. 오! 뛰어나가! 아, 오늘 미션 3 맞나요? 오늘 미션 실투라는 실투. 야, 여기 예약이 정답을 하고 다음 문제 한번 소리 좀 꺼주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어디서 하고 약간 정목 소리가 되는데? 제가 이제 부끄러울 때 하는 정답! 아, 잠깐, 아니! 제니스는 네, 몰라 제니스는 몰라 제가 부끄러울 때 하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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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혼자 할 것 같아. 나 혼자. 진짜 아니야. 조롱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아. 원래 손이 한 바퀴 돌려. 나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돼야 돼. 아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런다고요? 아멘. 이렇게 된다니까. 아멘 아멘. 입술 깨물기. 입술 깨물기. 오. 네네. 네네. 함박 웃음 지으면서 입 가리. 아.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극한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조금 부끄러운 느낌? 약간 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느낌. 나 크기 큰 모션이 아니에요. 뒤 네. 뒤에 손 올리. 귀 뒤에 손 올리. 귀 뒤에 뒤에 손 올리. 저 이래요? 진짜 이게 아니라. 약간 너무 과할 때 돼 이렇게. 백슨 백슨 백슨. 그냥 고개 숙이기 살짝. 고개 숙이기. 고개 떨고. 아멘. 어, 그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아까 내가 말했을 때 약간 다혜 형이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입술 깨물기가 아니라 약간 입술 오므리기. 오. 정답. 오! 맞죠? 맞습니다. 제가 진짜? 방금 관찰을 한 거야. 약간 이렇게 이걸 많이 해요. 오늘 저도 많이 하는데 그거. 약간 창피하면 약간 그래서 그 메이크업 받을 때 거울 그냥 제 거울이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입술 자꾸 이러고 있어요 계속? 거울. 그럼 입술 어떻게 칠하죠? 칠할 때는 이제 나오죠. 인증이나가 칠하고 하지. 그걸 이제 이렇게 바르면 돼요. 네. 아. 입 꾹꾹기를 하시는군요. 입 꾹꾹이 하나 알아갑니다. 개 꾹꾹인가요? 네, 좋습니다. 상당히 다들 지금 분전 다들 비슷하네. 점수 중간 체크 해볼까요? 저 2점. 나 1점. 아민 예왕 빼고 나 아민 예왕 하고 나 1점 하고 제프 뮤 빼고. 네. 오케이. 제프 뮤. 나도. 아 분발하세요 제프 씨. 아 뮤 씨 분발하시라고. 네. 분발하죠. 둘이 맨날 붙어 있어. 분발해 분발해. 오케이 오케이. 분발. 자 마지막 건 아닌데 이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숫자랑 숫자가 1부터 100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오, 아, 이 숫자를 그냥 맞춰주세요. 경우의 수가 100. 한 사람당은 귀에 두 번 있고요. 눈치 게임 잘해야 됩니다. 몰표인가요? 몰표? 몰표. 업다운 해주세요. 아, 나 일단 업다운 해주세요. 일단 먼저 해볼게. 업다운 해주세요. 오케이. 너 그냥 50으로 하나 들고 와. 1부터 100까지? 어. 그러니까 그럼 1부터 100 된다는 거죠? 너 50으로 하나 짜. 100. 100? 다우 예리를 왜 해? 예리했어. 저는 저 백승인데 저는 다기 형이 어중간한 숫자를 안 좋아할 걸 생각했어. 나도 우리 다기 형은 확실한 거 좋아하니까. 시형은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 어 약간 매기는 느낌. 그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가 하면 50 한번 해줘. 어, 89 이런 건 아닐 거라고. 그치, 이런 건 아닐 거라고. 3. 3. 어. 다들 범위를 크게 가져갔네. 여러분 이게 이과적으로 설명되지만 반타자를 치는 게 제일 확률이 높은. 너 50 해봐. 근데 이제 자신의 기회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너 50 한참 뒤로 갔네. 난 희생하는 삶을 살아. 오. 한 50 한번 더 해줘. 그래요? 대단합니다. 다시 한 번만. 그때 한 번에 충분하잖아. 내가 50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해봐. 50. 오. 50. 멋있다 야. 다음. 역시 다음. 자, 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25 한번 가자. 아이. 형, 용우 선수 누구 좋아했어요? 아, 그건 말해줄 수 없습니다. 50보다 다운인데 3보다 옵니다. 야, 25 한번 누구 해라. 야, 너 25 해라. 어차피.
이랬는데 막 뻘하게 7 이런 거 정말 7이야 사실 예전 7이야 아 진짜 7인데 7이야 재호야 던져 아 내 희생 해봐 진짜 아니, 시험 우리 처음에 그 수정이가 7이었어 어? 지금 아무 할 백승 진짜 7이었어 백승 8 다운이야 7이야 아민 정도인 줄 아민 22 진짜 애매하다 이제 얘랑 지금 누구냐 얘 다음 오호 좋았다 14개 한번 해봐 에이든 나 그냥 간다 11 맞다 오 띠리리리 잠깐 빼르르 빼르르 아 귀여워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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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제프 잠깐 21 아니야 21 다운 저 잠깐만 나 알았어 너 기회 있니? 야 하나 있어 어 19 경민이 기회 두 개야 와 나는 이게 무서워 난 이게 무서운 거야 19 난 이게 무서운 거야 19 다운 17 다운 15 마지막이죠 네 맞습니까? 15 다운 아 끝났어 나 끝났어 제프 백승 13 어비야? 레전드네 다운 제프 12 정답 아 아까웠네 그게 11이었어요 11을 근데 11을 좋아하는 이유가 없는 게 뭔가 11을 보면 안정 뭔가 안정된 느낌 받아 11 딱 보면 11 갖는 게 싫어 여러분 너희들은 어때? 12를 보면 안정돼 뭔가 딱 11을 보면 안정 딱 13이면 뭔가 기분 나쁜데 12면 뭔가 안정되고 짝수가 오히려 안정돼 난 홀수가 안정돼 진짜? 이건 좀 다르게 하는데 나는 뭔가 12가 짝수가 안정되지 않아 이거 딱 반만 갈랐을 때 이렇게 딱 중심 아 근데 오 뭐든가 약간 아 그러니까 11을 왜 좋아하시는데 약간 다 12로 되잖아요 일상이 거의 약간 12월까지 사실 제가 이걸 약간 아 진짜로? 12만 된 거 다시 근데 12 좀 안정되지 않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치 그치 12시까지 사실 이게 의미를 넣어버리면 너무 쉬워져가지고 네. 진짜 정말 진짜 1부터 100 중에 가장 안정감이 드는 숫자가 울고싶까 생각하면 12예요 약간 12 지지 않아 아 맞다 거기 미간지 미간지 자 그리고 1등이 1년에 12달이잖아 1등이 나랑 공동 3명 어? 즉흥을 하나 내줘 네 좋습니다 오케이 줄만의 문제로 누구 백승형 2점이잖아 아 1점인데 1점이요? 어 누구랑 누구야? 2점 해줬으니까 오케이 뭐야? 잘 저러보자고 걸어가 어렵게 해줘 어렵게 어렵게 해줘 제가 어젯밤에 잠깐 타임 네 아니 문제를 멈추네 어젯밤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오 이거는 동일도 알 건데 라면 먹었는데 넣었죠. 일본 라면을 일본 라면이 있고 이제 신라면이 있는 말해주세요 신라면이 있는데 네. 뭘 해야 되지 다른 거네요 다른 거 내도 돼요 다른 거 내도 돼요 모를 것 같아? 네 모를 것 같아 네 모를 것 같아 이름을 몰라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저의 일본 입국한 지 두 번째 날에 입었던 착장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아 이것도 백승! 잊을 수가 없다 넌 아니야 아 미안 자 아민입니다 네 그 위씨 형이 공항 패션으로 공항 공중은 굉장히 저희의 이제 참크레커 참크레커 아 나 벗고 올게 잠시만 일단 가지 마세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옷과 같이 입었던 긴팔 아니야 이 색의 긴팔을 상의로 입었고요 바지는 아니, 디테일이잖아 디테일 바지는 이것이었을 겁니다 빠람 아니 다 맞춰야지 그래서 다 맞춰야죠 패션은 멀부터 끝까지 신발은 고무신 이제 아 안 끝났잖아 그 위시 형의 그 검은색 신발과 아까 아민 형이 말한 그 세트와 진주 목걸이 디레일 일단 그러니까 몇 개만 해야 돼 그러면은 악세 상의 바지 신발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 맞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 다 맞았어요 저요? 아, 다 맞았습니다 근데 더 필요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리고 디테일을 원하는 거죠 다 맞았어요 오? 더 필요합니다 나 알아 하나 더 필요합니다 알잖아 얘들아 우리가 얘기했던 오늘 얘기했던 뭘 얘기했어? 선글라스 아니야 아민입니다 아니에요 아민 그럼 여태까지 그 말 안 해도 되죠? 오늘 옷 갈아입을 때 얘기했죠? 네네네 플러스
오늘 옷감에서 얘기했잖아. 이어폰. 줄 이어폰. 줄 이어폰 이었을걸. 그때 안 꼈을걸? 꼈어 꼈어 꼈어. 사랑이. 아 미안하다. 나 알아. 아, 미안하다. 아, 진짜 빨리 위시 형 봐. 빨리. 네. 예망. 위시 형의 끈팔찌. 어. 맞아? 다른 생각하고 있었네. 아민. 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얘들아. 끈팔찌의 디테일은 반팔일 때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긴팔이. 보통. 힌트를 드리자면 예왕 신발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발과 발찌 발찌. 아 진짜요? 맨발로 신었다. 그런 거 말고. 아 뭐지? 뭐야? 너 발에다 뭐 했어? 너 뭐 생각했어? 아 가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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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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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아? 아 아니 아니 정확하게 해야죠. 핸드스. 아예. 그건 안 되고 네 가방 맞습니다. 가방 맞습니다. 아 내가 아는 걸 해줘. 아 아민 씨 축하드립니다. 좋은 수고였다. 좋은 수고였다. 너 좋았다. 나 순간. 발가락 반 발지가 발 발지 그 반지 있죠 반지 발가락이요 발가락에 반지 끼시는 분 계셔? 어 계셔. 우리 스타일리스트 아 진짜 봐봐 나 거기까지는 나 위시 형이 거기까지 갖고 나 그래서 나 왔고 위시 형이 팔찌 팔찌 사면서 같이 샀구나. 반지를 사죠. 가방인데 왜 발가 아 비슷한 당황스럽네. 좋았습니다. 그럼 선물을 추첨 하나요? 어, 그렇죠. 또 이거 선물이 있죠. 약간 미시 형 선물을 기대할 만해. 아, 아민 씨 계속 지금 몇 몇 일팀이죠? 모르겠네요. 저 그 전에 잠시만. 저... 테니스가 페디큐어. 페디큐어. 미시 형 관리해. 미시 형 관리. 혹시 저 지금 부위에 끝났나요? 아니 지금 다 내 신 거예요. 뭐야? 안 주세요. 지금 다 사라졌어. 난 이거 가지려고 한 거야. 보지 마. 안 봐. 야, 뭐 이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놀랐냐? 그래서 왜 이래? 제가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좀 이따 그걸 하고 네. 일단 기다려볼까요? 우리 주인공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이제 아, 참 크래커 벗었어요. 어, 뭐야? 자꾸 참 크래커. 제이슨, 우리 형한테 그러지 마요. 좋습니다. 우리 형이야? 오늘 형이야?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 네. 양보. 그 포화가 있나요? 위시가 밥을 사요. 저 글씨체가 원하시면 기프팅으로도 보내드리고 원하시면 집 주소로 음식 시켜드릴게요. 진짜요? 좋아요. 썼어. 밥 동인 형 썼고 몇 인분인지 안 적어놨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백지 수표랑 마찬가지야. 진짜 밥을 1년치 식량을 사드려요. 밥을 1년치 이상 사드려요. 근데 이거 글씨 누가 쓴 거야? 유시형이 준비한 거 아니야? 제가 쓴 거 아니야? 저거 글씨체가 뚜렷뚜렷 유시가 밥을 써요.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야 한번 해줘. 야 한번 해줘. 딴따르단딴딴딴딴딴 따르르른 따르르른. 어 너무 부담스러워. 이걸로 가리고 돼. 너 그렇게 일산 동생이야. 야 누가 보면 네 생일이야. 깜짝 놀랐어 너. 모르는 사람. 깜짝 놀랐어. 다른 선물도 한번 공개해 주세요. 다른 선물은 어? 나 하나 봤어. 부러뜨려 준다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불러 불안한 일을 무력 행사 아닌가? 어! 맞습니다. 경호원 오늘 그 레일이 고장났었잖아요. 네, 네. 부르면서 고쳐주시나요? 아, 그 레일 진짜 고쳐주시나요? 제가 뭐 뻔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 생겨도 불러주세요. 아 맞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아, 막내 애들한테 좋은 점이 자 형라인이니까 형들이 잘 괴롭히면 해결될 수 있다. 근데 막내가 갑자기 미션이 저를 괴롭혀. 거울 보고 너 왜 그랬어?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와! 우와! 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거, 다행이다. 어? 괜찮은데? 이거 뮤나 제프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제프라 약간 재미삼아 공부 피치 1개월 류쌤이 함께해요. 근데 같이 운동했는데 피치 재밌다고 재밌네. 근데 이거 피 약간 솔직히 그런 거 잘 모르고 같이 운동은 한다는 느낌? 스포츠도 됩니다. 하지만 밥을 딱 골랐네요. 제일 좋은 거 골랐네요. 제일 좋은 거 골랐네. 와 진짜 미치스표. 아 이 두 번째 게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부담감 가지지 말고 이제 부담 줬는데 막 이게 부담 줬는데 아니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오 그게 더 좋겠다. 넌 먹을 복이 있다. 저번에도 동현이 형이랑 데이트권이었나요? 맞아요. 그거 썼었거든요. 밥 말 밥 너무 그런가? 진부한가? 아니요 괜찮은데. 뭐하게? 옷 사주게 해도 돼요. 이것도 백지스. 이것도 백지스 하나요. 감사합니다. 백화점으로 갑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댓글이랑 소통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우리는 진짜 신기한 게 늘 생일 때 당사자가 챙겨준다? 그러니까 우린 뭐 이게 상품이니까 그런 아름다움이 있죠. 근데 형 기대해. 오늘 저희가 기대해요. 어머? 무시한 걸 아니 20분 남았는데 생일 20분밖에 안 남았어? 19분 시간 남았네. 진짜 빠르다. 알차게 보내겠네. 이제 형의 생일로 이제 턴이 됐는데? 아니 화면을 보는데 머리가 아 나도 봤어요. 삼각김밥인데? 남 써봤어. 삼각김밥 먹는데 머리가 괜찮습니다 이제. 네 다시 이제 제니스와 소통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민이 엉덩이 안 아파하시는데 안 아팠어요. 이 자세를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하고 계시네. 세상이 노랗네. 엄청 아파요. 나도 써볼래. 제가 바꿀래요? 아파요. 형 바꿀래? 아파요. 아파요. 나만 바꿀래? 아니 잠시만. 만약에 한 색밖에 못 바꾸면 무슨 색 볼래? 노란색밖에 안 보여져 지금. 초록색? 어 나도 초록이 있더만 흰색 방에 사람이 가면 사람이 완전 그걸 맞아 정신 못 차려. 저는 차라리 그냥 흑백으로 볼래요. 흑백? 안돼 이거 진짜 흑백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초록색이네. 초록색이 진짜 그 야 그거 몰라. 그 문구점 공책 사면 눈이 편안해지는 색깔하고 초록색 약간 색깔. 그 칠판도 초록색이잖아. 눈 편안해져요. 그래? 네 이렇게 지식 하나를. 제 방금 댓글에 제니스 분들이 이제 동현이 형 생일 때 제가 상품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언니 형 물어보시는데 썼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썼죠? 친구 선수 모르게 썼죠. 네 동현이 형이 밥을 사줬습니다. 어떤 밥 사줬어요? 그 백투더 금동로그 보셨나요? 냉장고. 음료. 아 냉장고에 음료수 넣었어요? 냉장고 아야 못 넣었다. 어 아 이따 넣는 거. 음료수 못 넣은 깜빡이가 좀 나. 이따 넣는. 난 시원하게 먹을래. 난 진심으로 아이스크림 안 넣고 냉장고에 마스크팩 두고. 아 거기 도쿄가 있어요. 도쿄. 마스크팩. 와. 마스크팩 넣었어. 아니 넣는다니까. 와 녹차 아이스크림 너무 넣었다. 좀 미안 진짜 미안. 와 네 하긴 그래서 잘 썼다 라는 비하인드 있어. 맞아요. 네 그게 웃기더래요. 네 웃겼어요.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위시형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렇죠. 케이크죠. 일본에서 맞이하는 저희 위시형 생일 기념. 저희가 편의점에서 위시형을 위한 물건 사실 샀습니다. 맞아요. 어 진짜요? 네. 제가 위시형 몰라요. 편의점 안 가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든 갔죠. 어떻게든 샀을 거예요. 샀어요. 네. 진짜요? 일단 저희가 눈 가려주세요. 진짜로? 어 일단 눈 가려주세요. 진짜 기대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눈 가려주세요. 선글라스 주고 눈을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위시형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저희가 눈 가려주세요. 일본 편의점에서 산 선글라스 좀 가려주세요. 선글라스 눈을 걸키고 선글라스로 고정시켜. 자, 한 명씩 됐다. 오 괜찮은데? 뭐야? 뭐예요? 아니 진짜 하나 일단 뭐 오 깜짝 그러면 한 명씩 줄게. 어디 있어? 아니야 저기 넣어야 돼. 어 제가 최초로 브이로그에서 선물 받는 거 넣는 거야? 오케이 일단 넣어. 잠깐만 형 혼자 얘기하고 있어. 아 일단 저 잠깐만 놔둘게요. 오늘 이러면서 나갈 거 같아. 아니야 여기 잠깐만 있어봐 형. 이거 가야겠다. 이건 좋을 거야. 내가 산 거 어디 있냐? 편의점.
귀여워. 귀여워. 산타 할아버지 같다. 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이거 누구야? 이거 뭐야? 아, 뭐하는 거야? 아, 댓글은 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엄청 많다. 야, 다른 사람 들어가자. 아, 다른 사람. 넷! 왜 이렇게 웃지? 왜 이렇게 약간 불안하게? 근데 막 설레? 아니, 막 설려? 이제 무서워. 형! 아, 진짜 깜짝 놀라요. 어, 진짜 깜짝 놀라요. 보이시죠? 저희 첫 선물입니다. 와 이거 진짜 무거워. 와 저희가 멤버끼리한테 이렇게 선물한 건 이건 처음이에요. 그렇지요. 일단 형 알아야 할 게 편의점에서 꼭 먹을 것만 팔진 않는다. 정답입니다. 사람이 못 먹는 거지. 이제 열어도 돼요. 잠깐만, 아니 촉감을 한번 느껴보면 안 돼요? 뭐지? 아 무게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어차피 어제 봐야 돼. 어제 봐야 돼. 눈 가리고 뽑는 거 아니에요? 눈 뺀다. 형 여기서 7개를 딱 뽑으면 돼. 네? 7개를 뽑으면 돼. 아, 빼는 거 아니다. 빼지 마요? 아, 빼도 되지, 빼도 되지. 아, 안 되는데. 아, 눈 가리고 합시다. 눈 가리고. 눈 가리고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 꼬프라야? 저기 오늘 제 생일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생일. 아, 지금 아, 저희 진짜 좀 벌칙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지금 일부러 12시 1분까지 빼고 있거든요. 아, 진짜 살려주세요. 진짜 나 무서워, 나. 여기 선물이야, 축감으로 선물. 골라가지고. 축감으로. 오케이, 선물. 하나오세요. 오늘 기가 막히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상자에 무엇이 있을까? 이거 라면. 뭐야 이거? 형 근데 생명 소중히 다루는 이거. 이거 음료수다. 혹시 먹자 이거. 혹시 주사기 이거. 주사기 이거. 어 이거 푸딩. 오 잠깐만. 어, 뭐야? 아 안 보여 진짜. 보이지? 어, 내가 먹으려고 산 건데. 내가 한 대 하고 있어. 아니, 아니. 어, 이 도마 같은 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디 저 있어? 뭐야? 젓가락 왜 있어? 아, 젓가락. 아, 같이 먹으라고. 같이 먹으라고. 핸드폰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주세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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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넣었어. 아니, 좋은데? 좋은데? 제가 넣었어. 제 선물인데 왜 빼요? 아, 귀찮은데요? 아니, 아까 예준이 꺼내 놓고 다 넣은 거야. 어, 나 근데 주석이가 궁금하다. 주석이 아닌데? 어, 뭐지? 어, 해봐. 형, 그거. 이제. 그게 형한테 제일 유용할 수도 있어. 왜? 왜 유용하지? 형. 몇 개 고르셨어요?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야? 고르는 거구나. 몇 개 고르셨어요? 일단 그냥 아무나 고르세요. 복숭아 물이네. 오오오오 밖으로 뺀다 일단. 내가 먹을 거야? 일단 밖으로 뺀다. 내가 먹을 거면 빼고 먹고 싶긴 한. 근데 일곱 개가 있으니까 화이트 콜라 그런 거 아니야? 가스와 마셔봐. 일곱 개가 있어서 유니크하긴 해. 얻기가 어려운 거긴 해. 아 진짜? 아니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한국에서는 못. 아니 이건 뭐야? 진짜 뭐야? 그거 괜찮은 친구야. 아! 이거 빵이다! 이거 메론빵이다. 과연 그럴까? 맞지? 메론빵. 너는 왜 가서 먹을까? 대박.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죠? 일곱 개. 오케이. 방금 빼야 돼. 아, 감다. 이거 하나. 물. 물 어디 있어? 찾아야 되지. 여기. 오, 능근껏 원하는 걸 찾는. 어, 다른 물인데? 아까랑? 어, 뭐가 그건 뭘까요? 어? 그거야, 그거. 아, 그거 일단 밖으로 빼놔. 복숭아물 이거 아니야. 어차피, 사이즈가 이거보다 더 커. 어차피 일곱 개나 있으니까. 이거 먹을 거야? 이건 아닌 걸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패스. 스트라이트라. 그런 사이즈. 아, 주석 일단 하나. 오, 주석. 오, 대박. 이건 좀 뜯기긴 해. 여기 안에다가 나는 많이 먹어서 너무 별로 안 먹지. 오, 그거 어디? 와, 멋지. 형 그거 뽑아줘 제발. 이게 뭐야? 야, 그만 뽑아줘. 그런 생각 진짜 뽑아도 되고. 그냥 빼면 끝이래. 이제 빼면 끝이래요. 이건 진짜 이제 빼면 끝이야. 이제 빼면 끝이야. 어, 빼면 보이면 끝이야. 형 근데 진짜 작은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잘 찾아봐요. 어? 형 복숭아 한번 찾았는데 곧 생일 끝난다고 빨리 고르는데. 형 이거 생일 끝나면 열 잔 없어. 생일 끝나면 형 다섯 개 끝나면 다섯 개 끝이야. 와 이건 진짜 이거 젤리 아닌데 똑같아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우와. 뭐 했어? 우와. 우와. 아니 이거 하나 내 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지금 푸딩 먹기 테이프 말고. 오. 테이프 나. 메이플로 하시면 서운하겠다. 그러니까. 좀 아니야. 일단 힌트 진짜. 진짜 맛있어. 테이프라고 하는 거 안 쓸 거야? 두 개 고를 수 있어요. 오. 와 이거. 와 형 진짜 잘했다. 일단 빼면 또 이거는 몇 개예요? 하나 맞았어. 하나 신중하게 예쁜 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오? 네 이거. 속상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 하세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형 위에 올려놔줄게. 빨리 그거 다 치우자. 지금 해야 되니까. 일단 해보시죠. 나 올려놔줄게. 자 하나 둘셋 짜잔 짜잔. 형 이거 우리 이거 호텔에서밖에 못 먹는 거야. 호텔에 15개. 이거 진짜 15개씩 있는 거 아니야? 방 이거 방사도 15개씩 호텔에서밖에 못 먹는 거야. 주사기는 저거 제 풍선 하느라 저게 방금. 이거는 그래서 특별한 추억이 있는 거야. 갑시다. 이건 누가 준 거야? 그 내가 사과를 먹은 건데 알로에인데? 형 먹어요. 알로 이거 진짜 맛있어. 알로에 요거트.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아 이제 형 좋아하는 거야? 이거 내가 산 거야. 이거 아니야. 내가 산 거야. 너가 마시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내가 골랐단 말이야. 이게 더 아닌 것 같은데. 선물 너가 먹은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 야 이거 브랜 야 캔디쥬? 맥스. 어? 이거. 잠시만.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아니 선물 누가 먹었길래. 케이크. 금세 리필이잖아. 와. 또 바로 리필. 와. 15개 있어. 어 시원해. 이거 비하인드 있어요. 야 고맙다. 오히려 좋아. 이거 비하인드 있어요. 와 이건 뭐야? 비하인드. 뭔가? 왜 이게 뭐야? 이거 편의점에서 어떤 뽑기를 하더라고요. 유교랑 인형이랑 막 접시 그런 거 많은데 6,500원 주고 이거 뽑았어요. 와. 650원? 아 6,500원. 뭘 뽑았어? 네, 접시랑 인형 엄청 많은 이거 뽑았어요. 저도 그거 했거든요. 참새 네, 이거 현우한테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 고양이 그려줘. 그래 일부러 고양이. 일부러. 내 생각하면 그러면 저도 지금 이걸 13,000원을 쓴 거야? 그죠. 헐. 저도 이걸 했거든요. 야, 너 과소비하래. 아 제니스와 제니스도 함께 짠내줬다. 위시 형 주는 선물이 있어. 혼내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보시면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게 홈쇼핑 아니지? 자 이번 만남을 잡고 잠깐만 이거 홈쇼핑 아니지? 보시면은 고양이 이게 약간 저 안 돈 6,500원 이거 저 닮았죠? 12,000원에 잘 닮았죠? 제가 뽑았어요 저희가 고양이랑 고양이가 내 생각하라고 이게 얼마나 운명적인 거냐 저희가 직접 뽑았기 때문에 맞아 직접 뽑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저희 생각하라고 뽑았지만 다시 형이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제 내 부대하고 이걸 닦아줘 이걸 닦아줘 내 부대할 때 이걸 갖고 올라가줘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 갖고 올라가줘 아 이게 손수건이에요? 행준 줄 알았어 그저 땀 나면은 손수건. 아. 그래서 우리 어딜 가든 손수건 이렇게. 귀엽긴 하네요. 근데 저희가 약간 진짜 선물 나온 선물을 한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이걸 직접 만들었으면 진짜 감동했을 거야. 네. 아니 나도 이거 각자가 사온 선물이 있다고 했죠. 네. 네. 이거 누구 겁니까? 누구 같아요? 이 립밤. 일단 이건 자기가 쓰려고 산 거야. 언니 확실한. 맞아. 맞아. 입술 터가지고 자기가. 어제 무대하는데 로켓샷인가 그때 리허설 준비하는데 옷이 반짝반짝 하는 거야. 내 왼쪽에서 뭐건지는 내 입술이야. 조명 지나가면. 그거 맞아. 반짝반짝. 아니지. 근데 사실은 유시 형도 입밤을 자주 잃어버려서. 네 맞아요. 입밤을 하나 사드리려고 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는 좀 맛이 없을 수. 아 이거 태형 여기 와 진짜 지금 먹어보자. 성현이 형 먹어보자 그냥. 진짜 아니야 진짜. 와 현우 형이 진짜 좋아. 맨날 먹어. 성현이 봐서 지금. 이건 뭐예요? 누가 산? 유는 뭐 샀어? 저기 딱 앞에서 해달. 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네. 메론빵은 짜파게티 준비한 거예요. 형 맨날 메론빵 얘기해. 누가 준비한 거야? 근데 메론빵도 방어도 하나 줄 수 있어. 어. 그건 먹었나 봐. 야, 뽑았어. 먹었대 지금? 앞에서 딱 앞에서 한번 시까지 먹지 않으니까 이거 먹은 거 다 뽑아야 돼요. 아 먹은 거 다 뽑아야 돼. 뽑은 거 다 먹어야 돼. 아 근데 진짜 살려줘야 되더라. 핀지 먹방. 내일 팬미팅이야. 맞아.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먹어.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형 저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좋다. 먹자고 미시의 먹방. 양이 침대에서 먹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저거. 잠깐만 보이나요? 어우 지금 맞습니다. 미션 보이나? 알고 보니 막 알로에 팩 아니야?
에이. 우리 생일날. 설마 생일날 그러겠어. 맛있을 것 같은데. 저 아로에 저 진짜 나 맨날 맨날 먹었어 저거. 보여요? 봐야 돼. 한번 먹어주세요. 어때 어때? 아. 네. 어때요? 어때요? 음만 지금 두 번째. 테이스티? 별로인가 봐. 테이스티? 맛있어 저거. 오, 테이스티? 그냥 그런가? 맛있다 해요 형. 아, 식사 군밥이에요. 군밥. 야. 왜? 맛있네. 오. 딱. 요거트 알루에 너무 맛있네. 무서워. 맛이 맛있어. 맛있겠는데도.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제 끝나가요 벌써 생일이. 몇 분이야? 어땠어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생일 어땠어? 나 생일 지나기 전에 부탁 소감 해주세요. 오늘 이제 정말 행복한 하루였고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애 소리 여기서 저는 신기해요. 제, 왜요? 케이크가 미팅하우스였는데 이제 케이크를 케이크 해줬잖아요. 아니야. 케이크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었어요. 저 미시 형이 운이 참 좋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많은 제가 생일 축하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댄서분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진짜 보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 되겠네? 네 하루를 이제 보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실내라서 너무 밝은데 불이. 잠시만요.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손 빌어주세요. 우리 제프 얼굴이 비치지. 빨리 딱 하나 비춰줘. 야, 벌써 빛나네 빛난다.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좋았다. 제가 또 이제 셋 딸기 우유로서 이제 딸기 케이크를. 와 근데 이거 먹는 건가? 귀엽다. 맛있겠다. 이거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귀엽다. 이게 먹는 거 아닌가? 이거 먹는 거. 이게 먹는 거. 집으셨으니까 드셔야 돼. 저 이거 아닌 것 같아. 초콜릿이요? 아, 얘요? 아, 종인 줄 알았어. 종이야. 여기가 이게 종이. 종이 아니야? 이건 종이 아니야. 어, 오케이. 초콜릿. 아니 그 먹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누가 봐도 종인데요? 이거. 이게 초콜릿.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전데 약간 저의 생일을 통해서 뭔가 제니스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좀 더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큰 바람이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멤버들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하루 진짜 행복하면 돼요. 브이앱도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제니스도 네 재밌어도 행복하셨나요 오늘 하루? 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나요? 그렇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CD 같다. 그러게. 마음속에 외침 나도 해볼래.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 이제 1분 남았는데 1분 딱 되자마자 저희는 나갈게요. 네? 형 혼자 마무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다 같이 그 전에 CAPTURETIME 캐처 타임을 갖고 가봅시다. 캐처 타임 첫 번째는 미시 형 몰아주기. 좋습니다. 손을 미시 형한테 먹어봅시다. 아직 그 몰아주기였어? 난 두고 얼마나 몰아주기? 얼굴까지 몰아주지 말고. 나 안 몰아주고 있었는데. 미안. 너만 그래. 자 갑시다. 자 표정하시고. 표정하시고. 하나 둘 셋. 웃자. 이렇게 웃기다 꼬람. 웃기기 아니에요 웃기기 우리고. 왜 이렇게 웃기냐.
다음은 저 우리 제가 감자 손을 정말 싫어하는데 어 해야지 감자 포즈 해야죠 감포 어 저 3, 2, 1 감포 감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뭐 해야 돼 마무리는 형이 좋아하는 12 다시 형이 부끄러울 때는 표정을 다 같이 해볼까요? 아! 어떻게 형이 부끄러울 때는 표정? 그래 준비 방금도 했던 것 같은데 시작 좀 화나 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벌써 생일 끝났습니다 아쉽네요 끝났어? 끝났어? 12시다 12시다 와 형 근데 오늘은 위시형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의 날 12 아, 맞네 12일에 12시 오 바로 형이 생일이에요 네? 그냥 좋아하는 게 수고했어 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지금까지 팩스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잘 자요 잘 사랑해 제니스 잘자 주홍이가 재워준다 코코네